안녕하세요, 가본TV입니다. 오늘은 평창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세대는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로구 평창동은 정통적인 부자들의 거주지역으로 자리잡아 고급 단독주택 단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평창동 오브웨일스, 롯데캐슬 로잔 등이 있습니다. 보다 더 여유로운 라이프를 실현시켜드릴 보금자리로 조용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어 평창동만의 고즈넉함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톤의 벽과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더욱 화사하게 연출되었으며 인테리어 하기에도 좋은 거실입니다. 또한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현장에 있는 조명은 은은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코너 절벽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탁 트인 조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 소나무들과 나무들이 더욱 싱그럽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거실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설계로 개방감이 좋으며 아일랜드 온바는 조리 공간의 부족함을 해결해 줍니다. 주방은 톤 다운된 그레이와 화이트로 인테리어 되어 깔끔하면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동선 역시 편리하며 거실 전면으로 넓은 테라스를 보유해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주방 디컨에는 보조 주방과 세탁기, 건조대, 메이드룸, 그리고 포켓 테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요리 후 환기를 하기에도 수월하며 메인 주방까지 멀지 않아 편리한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드룸에서도 포켓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로 꾸며진 멋진 테라스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나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기 좋은 공간입니다. 따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지방 곳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무 재질을 바닥재로 마감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거실 못지않은 와이드한 창문 덕분에 채광이 매우 좋습니다. 티타임을 즐기며 평창동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며 하루에 지친 몸을 풀며 힐링을 느끼면 좋을 것 같네요. 세면대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게 욕실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벽쪽으로는 붙박이 된 장도 있어서 의류나 소품들을 수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거실 테라스 부럽지 않은 마스터룸의 테라스입니다.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전망이 보입니다. 서브룸들 역시 각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드레스룸을 만들어 활용하셔도 좋고 게스트룸으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해당 세대에는 총 6개의 화장실이 있어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룸 역시 멋진 조명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대, 청덕초, 고대부석 사공고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특징답게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어서 프라이빗한 생활을 즐기기에도 적합합니다. 지상에서 바라보는 뷰는 평창동 단독주택만이 가진 막힘없는 전망권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도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네요. 유리로 테라스를 감싸서 좀 더 트윈들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티타임이나 여가 생활을 보내기에도 적합한 공간입니다. 한강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유한 마운틴 뷰입니다. 해당 집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봄티브 연락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멋진 마운틴 뷰를 보유한 평창동 단독주택이었습니다.